무당된 지가 내가 15년째예요. 횟수로는요. 많은 14년이고. 우리 돼지띠들이 신혜생들이 모아님 도가 많습니다. 네. 남편 생일이 언제예요? 음력 9월 24일이요. 장남 아니죠? 네, 차남이에요. 장남 노릇해야 됩니다. 하고 있어요. 아마 불평분만이 우리 기준님이 그것도 굉장히 불만일 거예요. 네. 되는 노릇이 없다. 이제까지 3년, 뭐 이제까지 그랬지만 특별하게 딱 횟수를 지불하면 한 3, 내리 3년째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네. 궁금하고 답답해서 나를 찾은 거잖아. 네.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도 못 해주고 비관적인 얘기만 할 것 같은데 들어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전화를 주셨을 때 나 영군 김대표가? 네. 와보고는 싶은데 겁이 났지. 네, 들을까봐. 아프고 힘들었는데 5년 정도 더 아프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사실 그 17년도에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여지껏 그 사람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 저는 걱정인 게 이 사람이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넘어갔다 해. 그거를 버리자. 생각을 버려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요새는 하던 일이 실리콘실리콘을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친구하고 다른 걸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권했거든요. 그랬더니 실리콘 쪽에서도 일이 없을 듯 하다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딱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나는 이쪽을 권했는데 잘 권한 것인지. 근데 이쪽은 너무 힘드니까 일이 돈도 많이 띄고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쪽을 내가 선택한 게 권한 게 잘한 것인지. 기준입승 씨는 뭐라? 이 씨? 예. 생일이 언제요? 음력 9월 24일이요. 되자마자 태어났대요. 두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공통된 거? 정말 당신네들은 조상들만 잘 섬기면 정말 잘 살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 중에는 첫 번째로 살아있는 조상들이 있죠. 그럼. 우리네들이 무당들이 행하는 게 굿이잖아요. 그쵸? 뭐 굿을 하건 뭐 이러고 뭐 어디 가서 뭐 치성을 드리고 어디 산에 가서 빌든 물에 가서 빌든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건데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조상들,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들한테 우리가 행하는 건데 기본은, 근본은 살아있는 조상한테 못하면서 굿해서 돌아가신 선대 조상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대도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효라는 단어하고는 멀고 근데 그 효라는 단어가 본인도 박혀있지만 남편도 박혀있어요. 물론 또는 부모님들한테 한다고 노력들 잘할 거야. 근데 자기들한테는 더 나아가서 하나가 뭐였냐면은 귀한 자식들을 주셨대. 본인들한테는 자식을 귀한 자식을 줬단 말이오. 네 새끼들이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귀한 값을 못하고 있잖아. 귀한 싹도 안 보이고 있고. 아니, 걔도 걱정이에요. 판검사하던 집안에서요. 네. 자제들이 나오면은 판검사 짜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판검사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판검사로 키우고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사주에 갖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본인 자식들은 귀하게 잘 되게 만들어서 나왔어요. 조상이 그렇게 점지대에서 나왔어요. 근데 사는 거에 힘들고 치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한테 케어가 적겠지. 그렇다고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의 뜻을 알아서 더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주고 이러면 더더욱 고마운데 철부지 지부지거든.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고 벌써 학비 학원비 벌써 걱정하고 있다는 걸 몰라.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주한테나 남편분한테나 아이들이 그런 싹이 안 보이거든. 근데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한 밥 한 술 안 먹고 내 몸 치장 안 하고 아이들 뭐 사거나 보내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요. 본인 두 사람이 없었으면은 아이들이 생겼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안 계셨으면 본인들이 생겼을까요? 네. 이거는 위아래를 통틀어서 이 남편도 9월생이고 본인도 9월생이잖아요. 네. 9월생의 특징은요. 내가 이제까지 14년, 15년 무당으로 살아오면서 신을 모시고 제자로 살아오면서 9월생들 치고 조상 잘 섬기면서 못 사는 사람도 하나도 못 봤어요. 이 얘기는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분간을 못 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3년 전부터 조상에서 제대로 바람이 일어났어요. 남편도 이씨라고 했죠? 네. 어디이신지 몰라? 한평이시요. 한평이씨? 안평. 안평? 네. 한평 아니야? 안평이요. 못 들어본 이씨인데? 연한 이씨는 들어봤어. 이 이씨네, 안평 이씨라는 곳에서 남편을 기점으로 해서 7대조, 그러니까 돌아가신 500년 되시는 안평이씨 성주신, 조상 성주신께서 3년 전에 큰 운을 남편한테 주었어. 기주한테도 주었고 부부한테 두 사람한테 57가지 쓸 수 있는 큰 운들을 줬단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 운이 넘쳐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대로 뜨이는 거, 망조가 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제대로 들었어. 근데 지금 이제 금년엔 그래도 경자년에 돼지들이 조금은 이제 기운이 나아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하고 있는데 요것도 해. 여기서 갈팡질팡을 짓는 거야. 이게 옳은 선택일까? 이게 옳은 선택일까? 양손에 떡을 쥐고 어느 걸 먹어야 될지 몰라. 근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 선택을 내가 못 드리겠어. 이게 낫다, 이게 낫다가 아니라 제대로 성주운이 들었을 때 이제는 그 성주운을 받지는 못해. 어차피 3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고사라도요 꼭 지내고 살아요. 고사가 뭔지는 대충은 알잖아요. 고사. 고사 몰라? 장사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떡 한 시로 갖다 놓고, 북어 두 마리 칠 걸어가지고, 막걸리 한 대 접다 놓고, 넉죽넉죽 절하는 거. 왜? 근본이 효라는 게 잡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굿이라는 거는, 그 선대 조상님들한테 잔치를 열어드리고, 날 도와주세요. 이게 굿이에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도 안 해도, 본인들은, 1년에 한두 번씩만 봄, 가을로 고사 정도만 지내줘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봐요. 운이라는 게 넘치고 운이라는 게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사람들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이해가시죠? 네. 거기로 그걸로 인해서 이제까지 일한 거 돈만 다 받았어도 자기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그나마 남편. 세상 사람들 말 안 듣더라도 마누라 말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가끔 고집스러워서 그게 문제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약하고 몸적으로도 약할 거예요. 아마 지금 타고난 게 뺐다고 조개가. 다리가 안 좋든 허리가 안 좋든 지금 딱 그래야 되고 남편이. 그러면서 10년 전에, 10년 전에 디스크로 3번 수술했어요. 거 봐봐. 남자고 여자고 중심이 어디야? 허리. 허리잖아요. 응? 그런데도 아픔 같은 거 아픈데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 꽉 깨물고 참고 견디면서 세상에 노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노력 안 하는데 어거지로 되는 거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건 없어. 노력하는 와중에 고사마지라도 좀 지내고 살아요. 그 고사는 지금 가게 지금 사무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러면은 풀이 쪽으로 일 들어오는 대로 그냥
아직 그거 구할 여건도 안 된다 지금. 어찌됐든 그거 없이 하는 게 보면 어떻게 더 나은 거고. 집에서라도 네. 떡이라도 좀 사다가 초라도 좀 키고 그러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요? 그 생각. 예수님 부처님 다 계셔. 네. 조상님이 제일 빨리 들어주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이게 선택이 나을까요? 이 선택이 나을까요? 이게 궁금해서 오셨지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구슬하라 뭐 하는 그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어요. 작게라도 해놓고 본인들이 조금만 빌고 빈다는 건 누구예요? 지금 자기네 집에 있는 거 터주신 그리고 이신의 안평이신의 연안이신의 조상님들 그분들한테 조금만 빌면은 잘 살아요. 일이 슬슬 풀릴 거예요. 왜 미련하게? 그럼 그 남자가 남편이 어디 가서 우리네 같은 데 가서 들고 다니면서 물을 것 같아요? 본인이 묻고 다녔어야죠. 겁내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머리는 항상 미안한 얘기지만 좀 쪼매고 살아요. 그래요? 왜냐고 물어봐야지. 왜요? 그 귀에 복이 다 있는데. 아, 귀요? 그 귀를 왜 가리고 다녀? 매면은 귀, 묶으면은 귀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이렇게 남기면 되죠. 항상 그렇게 남기고 살죠. 귀에 복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거는 밖으로 꺼내야지 복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몇 살 몇 살이에요? 아들 하나인데요. 왜 하나야? 하나인데요. 셋을 줬는데 둘을 어떻게 써 그러면? 놓쳤어요. 놓친 거니? 지운 거니? 놓친 것도 있고 지운 23? 24이죠. 정축생, 97년생. 관제는 해제가 됐네. 관제 해제가 됐다는 건 뭐야? 네. 군대 갔다 왔어? 올해 제대했어요. 관제라는 게 꼭 뭐 경찰 이런 데가 아니에요. 군이란 것도 관제예요. 나라에도 군대가 있으면 자유가 없잖아, 일단. 공부 다시? 이제 복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열심히 할까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많이 철이 났어요.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거야 이놈은. 집이 힘들고 엄마 아빠가 지금 어려운 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철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오. 철없지는 않아. 근데 지금 잘할까 못할까 이것이 아니라 글쎄 단추를 잘못 꼈네요. 어부지리로 간 거지 지가 원해서 선택한 과는 아니란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보다는 끝까지 마무리는 질 건데 마무리는 지을 건데 아마 마무리 짓고 다른 쪽으로 편입을 해서 뭐 다른 거 더 해보겠다? 아마 그럴 것 같으네. 그리고 아이 생일이 언제예요? 음력 8월 24일이요. 제복도 많고 인복도 많아요. 제복도 많이 갖고 있고 인복도 많아. 근데 얘는 아까 서두에 그런 말 했잖아. 높이 되고 귀 될 귀한 자식을 줬다고. 네. 공무원 쪽 이쪽을 좀 나는 그쪽으로 권해주고 싶어. 감사하죠. 편입이라는 거. 아마 그쪽으로 하게 돼도 그쪽으로 갈아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좌우간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뭐 그거 있잖아. 나 정보기관에서 하는 기업체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라도 걔는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을 만약에 우리 기주가 해야 된다면 본인은 내장기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뺏다고 좋은 데가 하나도 없고 이 말은 뭐냐면 건강들만 잘 챙기라고. 몸이 있어야 일도 하는 거고 몸이 따라주고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또? 3년 전에 힘들게 했던 그 원인 못 받겠죠? 규모가 좀 되네. 액수가 좀 되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돈에 돈도 있지만
억울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벌, 어차피 억지로 진 물이지만 아예 못 받는다 없어진다 소리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억울한 거는 어찌됐든 세월이 올라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밝혀지겠지만 걔네들은 마음 먹고, 그쪽에서는 마음 먹고 작업을 한 거고, 본인들은 정말 선량하게 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고. 4월, 5월, 5월 달부터는 그 저기 3년밖에 안 된 거니까 법적으로라도 진행을 해봐요. 어차피 관제는 세게 떠 들어오거든. 관제수가 들어와야 법적으로 뭘 싸움을 걸건 뭘 하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야, 법무사라도 찾아가서 의논해보고 변호사 만나서 의논을 해봐요. 꼭 찾을 일이 있고, 다는 아니더라도 받을 일이 있어요. 돈은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근데 앞으로도 5년이 힘들어요? 고사 같은 거 잘 지내고 살아요. 저는 우리 이 신앙이 지금 새로 시작한 친구하고 뭐 PM인지 이게 인테리어 매니저 한 그 전에 인테리어 했었기 때문에 아 그럼 건설 쪽 인테리어 좀 그런 쪽 하는 거예요? 한샘에서 한샘 물건으로 일을 하려면 그쪽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된다. 아. 그래서 그쪽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 사람 하는데 좀 기분도 좀 나아 보이고 자기가 했던 걸 하고 싶어 했던 거 친구하고 한데 아니면 친구가 하는 거를 거기서 이제 관리자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일 일 돈도 많이 띄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그런 분은 차라리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나는 이거를 하면 이거는 실리콘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든 좋으시죠. 남편 고향이 어디예요? 태어난 데 과천이고요. 아버지 시아버님이 홍성 충남 홍성. 예. 왜 뜬금없이 남편 고향이나 시아버님 고향을 여쭤봤냐면은 그쪽에 가면은 이제 그쪽에 홍성 백월산이라고도 있어요. 거기가 거기 정상에는 홍대감님 뭐 이래가지고 사당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백월산에가. 그런데 가서 작게라도 좀 산재 같은 거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귀인이 들어오는 형국이거든. 귀인 오래요. 이왕이면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한샘이라는 곳에 그것도 친구가 귀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귀인은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 영업적으로 봐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성분을 놓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니고. 근데 정말 남편의 닫혀 있는 운정 확 열으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다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까지 힘든 시간이 가서 지금부터 이렇게 나아지는 형국인데 꼽혔단 말이에요. 내리 추락을 했어요. 자기네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또다시 쓰나미가 지금 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5년짜리가 요럴 때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놨다가 이럴 때 남편 그 본주 본향 가서 산재라도 조금만 가게 한번 드려보세요. 고사보다는 그게 낫겠어요. 그럼 어디다 문의를 해야 돼요? 앞에 있잖아. 아. 정말 이런 게 한 번쯤은 필요해요. 그리고 한번 살아보죠. 열릴라고 하다가 다치고, 열릴라다가 다치고 지금 3년째 그러고 있어요. 우리 이식이주가 네가 더 무서워. 우리네들이 안 좋은 얘기 할까봐 겁신낼 게 아니라 네가 더 무섭다고요. 진작이라도 다니면서 물어보고 살았으면은 지금 이러지 않을 거고 싶고. 그리고 우리 이식이주님도 예감 직성 이런 게 되게 빨라요. 남편이 본의 아니게 어디 가서 회식이라도 하다가 파트너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손이라도 만져보면은 본인 금방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미워 죽겠어. 때리고 죽이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그런 자리 갔다 온 거야. 한 번도 없었던 거 보니까 역시. 선택 잘한 거라니까. 좋은 남자라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 같은 것만 잘 챙기시고 좋아지고 있을 때 확 열어버리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정말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3주? 3주?
산에 가서 고사지내는 산재, 산신재. 산재 같은 거 하면 어느 정도 들어요? 많이 들죠. 몇백 단위로 들 겁니다. 몇백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왜 옛날부터 우리 남아선호사당이 왜 있는 줄 알아요? 본향에서 뭔가 산에 산소가 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그 산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건 산소예요. 산에다 묻고 매장했다가 화장했다가 빼가고 막 그 벌전이 많은 집들이 장남들이 안 풀려요. 첫 번째로 장손들이 치아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여기서 또 나가서 뭐가 있냐 그 다음을 칩니다.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당신 남편. 그리고 나서 또 나가서 누굴 치냐? 아들.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상담하다가 본향 산 가서 산에 가서 좀 산재를 좀 드리라고 딱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산에서 좀 본향 충남 홍성 그 산에서 좀 산의 기운이 좀 벌이 그게 많이 집안에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해서 집 근처에 아버님 이제 버섯 같은 거 키우시고 하던 데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무도 몰래 그냥 모시고 명절 때마다 이제 갔다 오고 하거든요. 그걸 잘못한 건가?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 산소는요. 주근이의 집이 산소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납골당 뼈가루밖에 안 되면 거기가 또 혼백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근데 화장을 하게 되면 혼백이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버님 전 때, 그러니까 할아버님 때에서 산에 벌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산에 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에서 나는 거 먹을 게 없어서 잡아먹었다면 일을 해. 건강식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라든가 발, 네 발 달려가지고 다니는 것들 많죠. 그런 것들도 산에 산신령님의 자식들이거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산신령님의 또 부하들이기도 하고 짐승들이 그런 거 이렇게 먹은 벌전도 꽤 많다 하시는 거 보면 산에서 틀어놓으면 남자들이 정말 안 풀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생각지도 않던 돈이 생기면 어떻게 나만 없어지지? 일이 생기고. 근데 이번에도 아들님이 군대 갔을 때 이자가 높잖아요. 그래서 걔 명의로 해서 제가 들어놨어요. 근데 얘 등록금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카드 할부가 돼서 그런 거 하고. 아니 지금 전공이 뭐야? 잘못 갔다고 하시는 거 보면. 아 잘못 간 건 아닌데. 네. 지가 아니 지가 가고. 자기가 그 중에서 선택을 했어요. 했는데 대학에 가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지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몸 아무 이두저도 안 되고 뭐 답답하고 했는데 숨통을 튀어준 거죠 그냥. 그니까 전공 과목이 뭐야? 소방 설비요. 작년인가 내가 소방 설비 그쪽 공부한다는 여자아이를 내가 한번 상담해 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걔한테는 그런 설비 쪽이 아니라 구급 그 소방관이 되라고 내가 해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중짜는 거야 지금 소방 설비 그것도 아예 소방 쪽으로 공무원이 그쪽으로 가든가. 근데 아이는 분명히 관록을 먹는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공무원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기가 뭔가 선택을 그리고 잊지 말아요. 신월은 분명히 계세요.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하나님이건 그리고 또 안평이신이건 연안이신이건 조상신들 다 계세요. 좀 우리 기주님이 당신의 그 기준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거기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사모니즘은 꼭 존재한다는 거 종교는 필요하다는 거 믿음도 필요하다는 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저는 아까 든 얘기를 왜 했냐면 너 너무 독불로 살아왔어요. 네가 제일 맞고 네 기준이 맞고 네 생각이 맞다는 거 그거를 좀 틀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산재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모아놨나? 아무튼 자기는 그거 있어요. 정말 조금만 의지하고 살아봐요. 잘 살을 거예요. 신랑이요? 가자!